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장님이 이번에 쓴 책을 보고서 거기 이제 뭐 통증과 질병들 뭐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적어주셨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고통받는 생리통. 아, 그렇죠. 네, 이 생리통은 일단 한의학에서는 대체 뭐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할 때, 네. 생리라는 걸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리는 날생자의 이치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여성이라면, 가임기 여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여기에 통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부자연스러워진 거죠.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이 부자연스러워진 건데, 생리통을, 통증만 없애는 거에 초점을 둔다면, 뭐, 다양한 방법은 있을 거예요. 네. 진통제를 먹는 방법도 있고, 뭐,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한약을 쓰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왜 통증이 생겼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게 되거든요. 뭐, 가벼운 경우는 저도 환자들한테, 가볍고 일과적이면 진통제 하루 이틀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꼭 한약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치료했던 어떤 환자는 생리 기간이 되면 너무 아파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해요. 네. 이런 경우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왜이 사람이 생리통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통증으로 보지 않고, 네. 어떤 생리의 형태, 생리통의 형태를 통해서 생리를 좀 구분해서 파악을 합니다. 생리량이 적고 몸도 허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리라는 게 출혈이잖아요. 네. 출혈이 일어나면 그 출혈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몸살이 나는 것처럼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때로는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그게 그치지를 않아서 또 과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서 생리량이 적고 아픈 사람들은 한약에서는 혈이 허하다고 보고, 네. 또 생리량이 너무 많은데 아픈 경우는 생체 에너지, 기가 부족해서 어떤 생리의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고 해서 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잘 먹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부족해서 오는 생리보다는 뭔가 소통이 안 돼서, 즉 자궁과 난소가 위치하고 있는 아랫배 쪽으로의 어떤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생리통이 훨씬 많습니다. 이 생리통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생리가 시작할 때부터 아프고 생리혈이 나왔을 때 검거나 덩어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골반내 우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자궁 난소가 있는 골반이라는 공간에 우렬, 그러니까 혈액의 순환이 잘안 돼서 뭔가 정체되고 몰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의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치료도 하고, 왜 그런 순환이 안 됐는가를 봐서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를 하고 뭔가 적극적인 개입이 됐을 때만 안 아프고, 네. 그게 치료가 떠났을 때 다시 아픈다면 그 사람 치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억지로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원인들을 밝혀서 다시 그 사람이 치료 없이도, 생리통 없이 자연스럽게 살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골반이라는 아랫배 쪽에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생리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병의 원인이 가슴 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으로의 긴장과 순환이 몰려서 아랫배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가 과학 도구인 피펫에 물을 담아서 위 뚜껑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떨어지죠. 위를 막았는데 밑으로 안 그쵸, 가는 예, 거죠. 그쵸.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여서, 이런 경우에 뭐 생리통도 생기고, 우리가 흔히 뭐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내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가슴 쪽에 울체된 걸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이거에 필요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랬을 때 어떤 생리통의 문제,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훨씬 많아서,
저는 이런 점이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어떤 흐름들을 쭉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막혀서 이 흐름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네. 이 문제가 되는 흐름을 조정해 주는 게 네. 저는 어떤 한의학의 장점이고 특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보통은 이제 생리통이 심하다 하면은 진통제를 네. 먹는단 말이죠? 먹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 문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건 없나요? 저는 네. 뭐 한의사긴 하지만 네, 네. 환자들이 아주 일시적이고 일과적인 통증에 대해서 수염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감염에 대해서 항생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환자의 어떤 통증의 흐름을 빨리 끊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그게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죠. 계속 먹는다던가 그걸로만 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고 통증은 네. 일종의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 그 신호는 무시하고 통증만 없애버리면 네. 더 큰 어떤 병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약물이라는 게 계속 먹다 보면 그 작용, 몸에 작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의 문제거든요. 네.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리거나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진통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네. 왜 내가 생리통이라는 통증이라는 현상이 생겼는지를 봐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생리통이 심한 이제 여성분이 원장님을 딱 찾아갔어요. 아, 저도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 이제 안 된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진단을 좀 해주시나요? 일단 저는 환자가 네. 어디가 아프다고 오면 네. 물어요. 왜 아픈 것 같으세요? 라고 환자한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있지만 환자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환자 자신입니다. 그럼 본인들도 대부분 알아요. 네. 내가 뭐 음식을 가공식품 먹고 야식 먹고 나쁜 음식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네. 운동 안 해요. 잠 늦게 자요. 뭐 이런 음식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환자가 알거나 또는 환자는 모르는데 인지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리고 저와 치료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치료는 점점 빠지고 환자분은 편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일정한 패턴은 있지만 세세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다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고 그러면서 뭐 음식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네. 이런 부분들 보충을 해주고 또 운동이라든가 수면 패턴들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 힘든 과정을 치료를 통해서 좀 도와주면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수월하게 가고 난 후에는 점점 빠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치료는 로켓의 추진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켓이 발사를 하잖아요. 네. 발사를 해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큰 힘이 필요하죠. 그쵸. 추진력이. 네. 그때 치료를 통해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추진체가 계속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로켓은 위성은 제 궤도에 안착을 못해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궤도 돌파하는 데까지만 도움을 받고 점점 도움은 빠져나가서 본인이 치료나 없이도 어떤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음식으로 이제 뭔가 통증을 줄이거나 네. 뭐 증상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생리통이 좀 심하신 분들은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보통은 원인이 되는 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공식품, 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즉석 음식들, 그다음에 늦게 먹는 습관,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신선한 채소나 과일, 늘 우리가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네. 그다음에 견과류, 통곡식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 이런 것들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나 이런 부분들도 좋고 여성들 같은 경우 콩류로 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밥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거 그게 기준이 되고 신선한 채소, 과일들, 색이나 향이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어서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는 네. 기본이 물이어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보면은 뭐 차라던가 네. 커피라던가 청량음료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수분 섭취는 물, 그리고 차나 이런 음료는 정말 기호식품처럼 잠깐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선한 식재료 중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한 가지 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우리가 먹어보면 약간 쌉싸름하고 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감귤류보다도 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양이나 비타민류를 네. 함유하고 있고 또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양배추처럼. 네. 이런 십자화과 식물들은 우리 몸의 해독 과정들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들을 먹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을 해독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브로콜리 하면 살짝 데치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는데 네. 저라면 따뜻한 스프의 형태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리통으로 힘들 때 네. 소화도 좀 편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따뜻한 브로콜리 스프를 먹으면 어떤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생리통증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네. 긴장하고 있는 몸들을 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생리통이 있을 때는 브로콜리를 좀 스프의 형태로 전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뭐 브로콜리는 뭐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가끔 네. 요오드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먹는다던가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